네, 봄을 맞이하여 아주 색깔이 화사한 스트라토캐스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바라요 디키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벌써 반팔을 입고 오셨네요? 한 번도 긴팔 입은 적이 거의 없는데요? 아니, 그건 그렇구나. 그동안 안 보이다가 이제 와서 보이나 봅니다. 예, 긴팔 입은 적이 별로 없긴 하시죠, 네. 생각해보면. 근데 이거 요 정도만 입어도 되죠, 이제? 네, 저 이러고 왔습니다. 네. 이제 외투가 약간 필요 없어진 네, 날씨. 네. 이제 뭐 스키장을 가실 거면은 거의 끝물 스키장 마지막으로 한 번씩 다녀오시면은 이제 올해 개장했어요, 스키장? 예. 눈이 거의 안 왔는데. 예, 맞아요. 올 겨울은 진짜 정말 안 추웠던 것 같아요. 안 추웠고 눈도 안 오고. 작년 겨울이 너무 혹독하게 추웠잖아요. 그리고 여름이 예, 여름이 너무 덥고 이래 갖고 올 겨울 죽었다. 이랬는데 역시 네. 이 삼한사온이라는 게 이제는 연 단위로 오나 봐요. 네. 3년 4 3년죠. 3년 춥고 4년 좀 덜 춥고 예. 이렇게 차라리 그렇게라도 좀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네. 이 망할 놈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거. 망할 놈이 미세먼지 때문에 뭘 해도 참 찜찜해요,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봄을 맞이하여 봄 같은 컬러로 우리가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메리칸 퍼포머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인데 야, 무광의 저 색깔 정말 예쁘네요. 정말 스텔톤이네 진짜 충격적일 만큼 네. 예쁜 예쁜 그런 거기다 또 라지에 대해요. 네,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라지에 이게 그러니까 아메리칸 퍼포머 시리즈 그 이전에 이제 스페셜 시리즈를 승계한 퍼포머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디자인적으로 라지헤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라지헤드가 이상하게 정말 쓸데없이 라지헤드에 대한 낭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충족시켜줄 수 있는 70년대의 로망이라고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새틴 서프그린인데 사틴 서프그린 말고 블랙과 3컬러 선버스트와 그리고 이 뭐예요? 뭐야? 저 가지를 영어로 처음 알았어요. 가지가 가지색이래요. 네. 오버진. 오버진. 그렇습니다. 오버진. 네. 오버진 가지색과 그렇습니다. 이게 서프 그린, 블랙 그리고 3톤 선버스트 가지색까지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게 가지색인 거잖아요. 이게. 가지색. 네, 오버진. 이게 진짜 좀 약간 압도적으로 좀 예쁜 느낌이 있어요. 사틴 서프 그린이. 네, 그래서 가장 새내기에게 어울리는 기타, 새내기에게 네. 어울리는 컬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메리칸 스페셜 시리즈를 승계를 하고 10만원 정도가 올랐고요. 바뀐 점은 피거, 텍사스 스페셜에서 유세미티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게 퍼포머에 더블 탭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거 빼시면은 저거 넥 에디션이 돼서 다양한 사운드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네. 가격은 근데 험싱싱이라고 해서 더 오르지 않고 네, 그대로 그 자리에 159만원에 있습니다. 네, 한번 무게 재볼까요? 오랜만에. 네, 무게 재볼게요. 오늘 딱 해놓고 맞춰보시죠. 343 3.54 354 네. 343이냐 354냐 재밌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338! 아 맞추셨네요. 네, 제가 좀 더 가까웠습니다. 338 저는 똑같이 그럼 로즈우드로 네. 354 하겠습니다. 354 들어보시죠. 오, 이게 더 무겁네요. 네. 저는 348 348, 354 선생님 이번에 맞추셨습니다. 356 자, 이번에는 12플레이트 뚤레가 저번에는 로즈우드랑 메이플우드랑 차이가 났단 말이죠. 네, 메이플이 네. 더 두꺼웠어요. 이것도 날 것 같은데요. 살짝 메이플이 73이고요 73이고 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넥이 다 가늘어요. 가늘어요 전체적으로. 74 얘는 왜 또 로즈우드가 두꺼워. 뭐야 기준이 뭐야. 네, 73, 74입니다 어쨌든. 얘는 로즈우드를 좀 두껍게 켰나 봅니다. 네, 오랜만에 이건 다 똑같겠죠. 두께는 네 4, 두께는 41 플러스 2예요 네. 41 플러스 2 자 이게 다시 부활할까요 무게대전. 네. 네. 무게대전이 없어지니까 뭔가 약간 소일거리 네. 하나가 좀 줄어든 느낌은 있죠. 김길도로님이 뭐 명령만 내리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김길도로님 그러고 보니까 디즈노 시리즈 하신다고 그러더니 요새 좀 뜸한데 일 똑바로 안 하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신가 모르겠네. 네. 어디 뭐 또 예. 그 이번에 또 윈스턴 저지님 또 취업하셔가지고 아하. 네, 이제 지금까지처럼 자주는 못 오실 거라고 또 합니다. 아. 이렇게 또 열심히 달아주신던 분들이 다들 바빠서
조금씩 조금씩 뜸해지는 모습이 아쉽기도 하면서 반갑기도 하고 축하드릴 일이기도 하고요. 뿌듯하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Made in USA 100cm 전장에 3.38, 3.56kg, 41+2mm 두께, 73mm, 74mm 뒷둘레. 네, 각각 메이플 먼저, 로즈우드 그 다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바디는 엘더의 폴리우레탄 피니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모던 C쉐입 넥이고요. 네. 팬더 클래식 기어. 나사 구멍이 안 보이고요. 새로 만든 클래식 기어.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신세틱 본넛의 42.799mm의 너트 너비, 그리고 메이플 혹은 로즈우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코페로 아닙니다. 지판 공간은 9.5인치 241mm 반지름에 스케일 길이 648mm 22 전부 프렉 가지고 있고요. 요세미티 싱글 코일 픽업 2개, 퍼포머 더블 탭 험버커 하나, 그리고 마스터 볼륨의 2톤인데 2톤 전부 다 그리스 버킷. 네. 그리스 버킷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하이가 줄어드는데 로우가 상대적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로우도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서 톤 깎은 소리도 활용을 하기가 좋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그리스 버킷이 아닌 톤은 깎았을 때 저음 벙벙거리는 사운드 때문에 좀 활용도가 떨어졌다면 쓰기 좋은 톤 노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푸시풀 빼시면은 넥 에디션으로 어느 자리에서든 넥 픽업이 사운드에 더해지게 됩니다. 6세대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클린톤이고요. 험버커가 아주 두텁네요. 떼면 이거랑 이거랑 들어오겠죠? 네. 이렇게 하면 세 개 다 들어왔습니다. 간장이네, 간장. 아직 네, 여기 간장. 아주 간장입니다. 아직도 마샬 클린턴이고요. 험버커 사운드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그러네. 팬더의 굿! 네. 마샬 게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마샬 게인은 한 8 정도? 봤습니다. 바꿀까요 기타를? 네, 기타 바꿔서 들어볼게요. 로즈우드로요. 그렇습니다. 로즈우드 요거보다 약간 매콤하겠죠. 이게 좀 아까 좀 고춧가루 좀 뿌린 고춧가루 좀 뿌린 게 나올 것 같아요. 맞아. 어, 좀 매콤해요. 팬더가 왠지 팬더 기타가 팬더랑 잘 안 맞고 마셀이랑 잘 맞아. 굿, 마샬.
넣으면 빼면 확 달라지네. 세 개 닥쳤어요. 야우. 네. 마샬게인. 마샬게인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다. 그게 뭐 험버커라고 해서 뭐 엄청 대단히 뭐, 막 게인 뭐. 많이 먹고 막 이런 느낌 아니네요. 팬더 게인은? 뽑으면 네, 생각보다 얌전해서 놀랍습니다. 네. 네, 이런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바로 시연 맞춰서 자, 블루스 패턴 두 코러스만 네. 딱 돌릴게요. 로즈우드, 아 로즈우드군요. 네. 자, 로즈우드는 그러면 좀 락킹한 잽싸게 팬더를 치다 마샬로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패턴, 네 코드 패턴 딱 네 바퀴 돌리겠습니다. 네. 두 바퀴로 끝냈어요. 네. 자, 그러면 메이플로드로. 네, 메이플로드로 바꿔서. 아주 아주 불편하군요. 네. 네. 하다만 느낌. 네. 하지만 다 들어봤습니다. 다 네. 자, 이렇게 또 두 가지 시연 다 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은 2347화의 딘 USA 타임캡슐 V 커스트 모델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점수 조금 낮춰줬다가 점수 똑바로 줘 서운하네요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던 바로 그 기타였었는데요. 네, 여기에 소일코 뇌약간 고친다니. 뇌약간 고친다. 네, 뇌약간 고치는 분. 강하면서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기타 같아요. 비싼 값하네요. 강한 추진력을 부드럽게 만드는 미국산 엑셀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아, 이것도 새내기 온 기타는 맞는데. 저도 사틴 서프는 진짜일 거. 네. 아,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재수하신 새내기 기타. 예? 이거 이렇게 라지 해두니까 그럼 머리가 커갖고 아 그러니까 그냥 조금 빈티지한 바로 온 새내기는 씽씽씽 쓰고 조금 인생의 험버커를 좀 아는 네, 이제 재수생들은 네. 씽씽 험으로 가라. 네, 재수한 새내기 기타. 알겠습니다. 네, 인생의 쓴맛은 험버커에서 라지에 대해서 혹은. 라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잔치가 끝나면 칼로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칼로리가 낮아도 맛있는 야식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 네.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약간 곤약면이라든가 네. 약간 곤약비빔면 네, 그렇죠. 도토리묵밥 네, 그렇습니다. 곤약비빔면 맛있었어요. 청포묵 이런 거 아, 장포묵 네. 도토리묵은 영원히 맛있어요. 네, 계속 맛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점수 몇 대 몇? 그냥 88 계속 동일한 점수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쓴맛 험버커 칼로리가 낮아도 맛있는 야식 퍼포머 험싱싱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텔레거입니다. 자, 과연 텔레는 누구를 위한 어떤 새내기를 위한 기타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가격은 역시 동일하게 159만원이고요 역시나 그리스 버킷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톤 에디션 뭐 넷픽업 에디션 이런 건 없네요.
네, 요세미티 픽업이 장착된 텔라캐스터 다음 시간에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